요 그림 보시겠습니다. 요 그림 그린 학생도 이제 성적부터 일단 얘기해 주실까요? 적어도 3등급 정도인 걸로 3등급을 알려드리고요. 또 바로 이어서 보여지는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친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무새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시험장에서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봤던 거라서. 네, 앵무새의 문제를 한번 풀었던 학생이고 그 그림을 그렸을 때도 날개를 이제 연습했던 걸로. 그래서 과감하게 있어서 연출을 이렇게 펼쳐서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완성도가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실제 3월에 앵무새 방향이 왼쪽을 보고 있었나요? 그렇죠. 네. 이랬습니다. 요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요 방향인데 네. 일반적으로 사진 그대로 그리면 요 방향을 그리겠죠? 네. 근데 이 친구는 그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. 왼쪽에 배치가 됐고 형태를 이해했다는 그렇죠. 걸로 보이겠죠. 네. 왼쪽에 배치가 됐고 날개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